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잘못된 자세로 있는 분들, 우뚝 솟은 승모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승모근이 많이 뭉치면 몸의 피로도도 높고 심지어 두통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런 승모근이 정리되면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그만큼 승모근의 유무에 따라 몸매 라인이 달라 보인답니다. 자, 그럼 오늘 승모근 스트레칭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힘내자! 편하게 바른 자세에서 앉아주시고 양팔은 편하게 무릎 위에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어깨 으쓱하는 동작 하실 건데 이때 고개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바른 자세에서 상체를 곧게 세워주시고 어깨만 으쓱할 거예요. 자, 호흡은 마시면서 올려주시고 천천히 목이 길어진다 생각하시고 후 내뱉으면서 어깨를 내려주실 거예요. 10회 진행할게요. 시작! 마시면서 어깨를 천천히 올려줘요. 내쉬면서 후 목이 길어진다 생각하시고 쭉 끌어당겨서 내려주세요. 다시 올릴게요. 둘 후 셋 쭉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다시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자, 고개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상체는 곧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어깨만 올려주시게요. 올렸다가 시원하게 쭉 내 목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거북이가 목을 내밀듯이 올려주시고 호흡 마시면서 후. 자, 지금 내린 상태에서 쭉 자극점 느끼셔야 돼요. 다시 마시면서 후. 자, 어깨를 올렸다가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바른 자세로 곧게 서서 어깨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실게요. 올렸다가 후.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그대로 이 자세에서 진행하실 건데 내 어깨에서 뒤로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으쓱 올렸다가 뒤로 동그랗게 돌려서 내 등 날개뼈가 가인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으쓱 올렸다가 뒤로 접어서 원을 그려주시고 돌아와요. 10회 진행할게요. 시작! 으쓱 하고 뒤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올렸다가 뒤로 등에 자극점을 느끼세요.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런 반원이 그려줘야 돼요. 다시 올렸다가 마시고 후 마시고 마시면서 뒤로 원을 그렸다가 돌아오시고 마찬가지로 상체가 숙여지면 안 돼요. 바른 자세에서 호흡 마시면서 올려주시고 원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날개뼈가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접는 게 아니라 뒤로 접는 거예요. 올렸다가 뒤에 든 근육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와요. 호흡 마시고 자, 이때 허리의 배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복부에도 힘을 주시고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올렸다가 반원을 그리고 내려오세요. 올렸다가 복부에도 힘 주세요. 돌아오시고 호흡 마시고 돌아오세요.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 할게요. 네, 이번 동작은 양손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주세요. 자, 여기서 팔꿈치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움직이실 건데 최대한 등의 날개뼈가 접힌다고 생각하시고 시원한 느낌을 가졌다가 돌아오실 거예요. 자, 이때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내 머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깍지 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가져갔다가 10회 진행할게요. 자, 호흡은 마시면서 후 내뱉으면서 뒤로 쭉 시원하게 가슴을 열고 등의 날개뼈를 접어주세요. 다시 가져와 주시고 자, 이때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고개는 그대로 정면을 보신 상태에서 시원하게 날개뼈를
가슴뼈가 접히는 부분을 느끼시고 다시 가져주시고 팔꿈치를 벌려주는데 상체가 움직이기 쉬워요. 아니면 숙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부의 힘으로 버텨서 상체를 곧게 세워주세요. 다시 앞으로 호흡 마시면서 후 내뱉으면서 끝까지 시원하게 가슴을 열어주세요. 지금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가져오시면서 후. 자, 날개뼈가 접히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갔다가 자, 등을 접을 때 고개가 올라가기 쉬워요. 자, 고개는 정면을 바라봐 주신 상태에서 다시 팔꿈치 가져오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어깨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등을 접어주세요. 다시 가져왔다가 자, 상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상체는 곧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등의 시원함을 느끼셔야 돼요. 다시 가져왔다가 후 자, 복부에 힘 잡아주시고 상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왔다가 후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양팔을 쭉 수선으로 뻗어볼까요? 여기서 살짝 팔꿈치를 구부려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실 건데 이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기 쉬워요.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곧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그대로 원을 그려주실 거예요. 자, 이때 날개뼈가 만난다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오실 거예요. 자, 호흡은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접어주세요. 자, 가슴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자, 여기서 10회 진행할게요. 시작!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쭉 일자로 뻗어주세요.
뻗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대로 원을 그려주실 거예요. 자, 크게 원을 그렸을 경우에는 내 상체가 많이 움직이기 쉬우니까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원을 그려서 돌려주실 건데 이때 어깨가 열리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팔만 돌리는 게 아니고 내 등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쭉 뻗은 상태에서 복부에 힘 주시고 내 상체도 움직이지 않아요. 20회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등이 시원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어깨를 열어주셔야 돼요. 돌릴 때 내 어깨가 열린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팔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팔은 버텨주시면서 일직선을 유지해야 되세요. 손바닥도 벽을 대고 있어요 지금. 좀 힘드시죠? 버텨주세요. 자, 손바닥 힘드세요 여러분. 시원하실 거예요. 아프면서 시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렇죠. 시원한 느낌을 가지시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목이 길어지실 거예요. 시간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필러나 포토샵 없이도 정말 예쁜 몸매를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실행해보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